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렌즈에 대한 욕심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가 가장 자주 쓰고 애초에 좋은 걸 샀으면 좋았겠다 싶은 건 자주 바꾸는 카메라와 렌즈가 아니라 의외로 삼각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쓰는데도 생각보다 큰 고민 없이, 큰 투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비디오 삼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촬영을 위한 삼각대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가 기능적으로 티어 구분을 하는 기능이 카운터 밸런스입니다. 이 기능을 갖고 있는 헤드가 많이 비싸서 자연스럽게 티어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도 이 기능을 알고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면 입문용 삼각대 키트는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카운터 밸런스라는 말 그대로 헤드에 거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마치 짐벌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각 축별로 어느 각도에서든 움직이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밸런스가 있으면 1차적으로 모든 카메라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져요. 카메라의 각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무게감으로 핸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원하는 정도의 댐핑 레벨만 맞춰주면 확실히 움직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밸런스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뿐만 아니라 픽스로 전환하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 핸들링도 쉽고 결과물에 보이는 잔떨림도 확연히 줄어들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다 좋은데 이 기능을 하는 헤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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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여기에 이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헤드는 더 비싸고요. 저는 셔틀러 에이스에서도 이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맨프로토 헤드도 영상용으로 사용하는 헤드는 카운터 밸런스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뭐 수백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몰리그 제품을 별도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제대로 된 영상용 삼각대를 고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또 얼마나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결정인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써본 입장에서 비싸지만 싼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스몰리그 제품을 대안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스몰리그에서 입문용 영상 삼각대로 프리블레이저 시리즈가 이미 있죠. 저도 리뷰를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퀵 릴리즈 방식의 다리 길이 조절을 핵심으로 하면서 가성비가 아주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삼각대 키트는 완전히 전문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에서 8kg까지 커버하는 카운터 밸런스와 틸트와 패닝 댐핑 시스템, 미드 스프레더와 그라운드 스프레더 둘 다 기본 제공하는 등 전문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춘 그런 모델입니다. 삼각대 키트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헤드와 레그 부분을 나눠서 주요 특징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해본 키트의 비디오 헤드는 PH8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삼각대 키트와 함께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5mm 하프볼 타입의 헤드 무게가 1.7k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페이로드는 8kg으로 뒤에서 설명한 카운터 밸런스를 통해서 최대 무게까지 밸런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더 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스냅온 기능을 쓸 수 있는 플레이트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었어요. 기본 스몰리그 플레이트를 물론 써도 되지만 대다수가 사용하는 맨프로토 501 PL 스타일과 호환이 되고 특히 짐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론인 플레이트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모두 스냅온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가벼운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셋업이 무거워지면 이런 식의 방식이 정말로 편해요. 그리고 6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최소 1kg부터 최대 8kg까지 카운터 밸런스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맨프로토처럼 카운터 밸런스의 무게 설정이 리니어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셔틀러와 비슷한 형태로 단계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한 무게 변화를 직접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사용하는 댐핑 레벨을 조절하면 적정 밸런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펜과 틸트 둘 다 각
각 4단계의 댐핑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앵글 변화 속도에 맞게 적정 수준의 저항을 설정해주면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카운터 밸런스와 함께 사용하면 패닝과 틸팅 모두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침 제가 처음 사용해봤을 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었거든요. 이런 댐핑 시스템이 보통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뻑뻑한 정도가 달라져서 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행히 그런 증상 없이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리는 기존에 리뷰한 적이 있었던 프리 블레이저 시리즈인데요. 카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각 다리 부분에 하나의 잠금 레버가 있고 이 레버 하나만으로 최소, 최대 높이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셔틀러의 플로우텍이 더 뛰어나고 편안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두 모델 모두 혼자서 최대와 최소 높이 전부 변환하는 게 용이하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본으로 다리 소재가 바뀌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제가 DJI 론인을 쓰면서 굳이 프로 버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도 그 카본 표면이 부드럽게 미끌리는 마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카본으로 마감이 되면서 레버만 풀어주면 부드럽게 미끌리듯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퀵 릴리즈 형태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미드랩의 스프레더와 그라운드 스프레더 둘 다 제공해서 사용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 돼요. 특히 저는 이 삼각대를 FX6 전용으로 쓰면서 바퀴까지 써보고 싶은데 이때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하단 안정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적으로 보면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과 또 나란히 두고서 보면 더욱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삼각대라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너무나 중요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사용을 하다가 또 셔틀러를 구입하느니 더 비싸도 한 번에 셔틀러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제가 첫 프리 블레이저가 출시가 됐을 때 입문용 모델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고 또 이 제품도 벌써 두 달가량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대신 결론을 내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제품과 셔틀러 플로우텍은 경험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 차이는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영상 촬영 목적이 상업용 촬영이고 클라이언트도 있어서 현장에서의 운영 모습도 중요하다면 셔틀러의 존재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요소인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개인 크리에이터, 뭐 상업용 영상 촬영도 있지만 대다수가 개인 프로젝트 위주로 촬영하고 있고 취미의 일환이라면 더욱이 합리적인 옵션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훨씬 더 비싼 삼각대에서 제공하는 주요 편의 기능을 전부 누릴 수 있으면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삼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사용해볼 생각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스몰리그가 참 가성비 제품들을 잘 만들죠. 잘한단 말이야.